instinctive, et cerebral, 본능적이고 지적이기. 기존에 있는 그런 거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 설명 없는 작업.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김세중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 여기 어두워 갖고. 그러니까 그 밖에는 어두운데 예. 여기는 또 환하네. 예. 소개를 할 딱 보이 가지고. 근데 커피 좋아하세요? 아 예, 커피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전문가 수준인데 이쪽은. 예. 좋아해서 뭐 커피도 네. 붓고 작가들이랑 같이 커피 공유도 하고. 네네. 거의 카페 수준인데.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블루 예, 여기 예. 딱 보이는데. 예. 예. 이 블루 같은 경우 이브클란 블루라고 뭐 피그먼트 가루를 섞어서 하는 건데 발색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색 때문에 제 작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공간 작업을 하는데 색에도 공간이 있을 거다. 그 색의 깊이에 대한 이거 소재가 뭐죠? 이거는 캠퍼스 천인데요. 아, 사실 천이에요?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이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 캔버스를 다 잘라서? 내가 볼 적엔 천호 정도는 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거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작업의 부산물로 남아있는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네. 제 작업에는 이제 흔적과 부활의 유의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게 흔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 흔적의 시간성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싶었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부산물이라 했잖아요. 예, 예. 아 그러면 이게 원본이 쪄 작업이라는 예, 거죠? 예. 좀 보면서 얘기를 예, 예. 눈에 딱 보이니까 정면에 있는 작업 시작할 때 일단 구조적인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업이 두 가지의 포맷으로 나누거든요. 조각적인 요소하고 회화적인 요소를 합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의 틀이 지금 기존에 보이는 뭐 와크 틀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CAD 작업을 해서 나무를 해서 와크를 새로 계산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틀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문 같은?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고 천을 당겨서 안쪽으로 넣어서 네네. 어떠한 삼각형 공간을 만드는 거죠. 아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서 이 볼륨이 평면에다 하면 떨어져 보여요. 더 나와 보이니까 예. 안으로 좀 들어가게끔 더 그렇죠.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더 시선도 그렇지만 예. 형태도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작가는 조금 다른 작가와 차별화가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화에서 뭐 이런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방식 이것도 작품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이제 어떻게 아무래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 무게가 지금 호스로 한다면 600코 정도를 자른 거예요. 600코의 그 천의 크기가 이게 들어갔다는 이렇게 한 그렇죠. 축돼가지고 들어갔다는 예.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싱을 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캠퍼스 천이에요. 천 위에 이렇게 계속 미싱을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색깔을 입히고 이거는 이제 여 바닥에다 놓고 칠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자른 겁니다. 아 이미 캔버스 천에 칠을 해놓고 그걸 예. 자른 다음에 다시 미싱 예. 작업해서 붙이고 예. 그냥 단순하게 이거 작품만 딱 보면은 예. 아 뭐 이렇게 했나 보다 했는데 사실 이제 들어보니까 우선 이 판부터 너무 다르고 프랑스 있을 때 그 엉티브라는 니스 옆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 숙소를 못 구해서 아침까지 밤을 새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해 뜨는데 그 윤수를 보고 너무너무 그 아름다워서 바닷가에 이렇게 비치는 예. 그런 예. 거 거기서 이제 블루도 보고 그때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 표현해야겠다 예. 사실적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 두 가지의 빛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 빛을 보고 그 감명을 내 거로 승화를 해서 어떠한 작업을 만들고 나서 인공적인 조명을 통해서 빛의 깊이나 공간이 형성되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관객이 들어와서 볼 때마다 다 틀려지는 거에 대한 계산을 내 나름대로는 계속 많이 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이러한 작업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과정인가 이게? 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듈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이 형태를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서 잔재를 다 이런 식으로 자른 겁니다. 네네네. 각도를 줘서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거죠. 아, 그래서 입체를 만들어가지고? 예. 철망에다가 붙여서 글로건으로 고정을 시키는 건데 이제 모기망은 잘 잘리기 때문에 네네. 잘라서 드로잉 해놓은 상태를
해서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예. 오. 사이사이 공간이라는 게 지금 계속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네. 캠퍼스 틀에서 만든 것처럼 삼각형 공간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계속 쪼개는 겁니다. 공간의 재구성. 공간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그리고 공간을 쪼개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는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 것도 원래 시간이 걸리는데 예. 지금 보면 뒤에 틀 짜는 것도 오래 예. 걸리고 그리고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고 예. 이것도 그렇고 정확한 시간은 없겠지만 대략적인 시간들이 일과가 뭐 한 8시간씩 따진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한 6달 정도 걸리죠. 6달이요?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 시간성은 작가의 노력하고 세밀함의 축적이 남이 봤을 때 그걸 느낄 거라는 생각에 나만의 뭐 어떤 욕심이겠죠. 사실 우리 이제 평면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 평면성 안에서 그걸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입체를 만들거나 설치하시는 예. 분도 상당히 다각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제가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카즈미르 말레비치의 흰 사각 안에 흰 원을 딱 그려놨어요. 흰색에서도 물감을 써보셨지만 다 뭐 신앙꺼하고 네, 알파꺼하고 틀리죠. 네, 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사각 안에 흰 원을 빵꾸를 뻥 뚫리자. 처음에는 이제 그 폼에 똑같이 그 원 위치도 똑같이 구멍을 뚫어서 이 공간 안에 난 뭘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건가요? 예. 지금 구멍 뚫린 거? 예. 이게 초기 작업인데 예. 뭐 열린 공간, 뭐 뚫린 공간, 그리고 뭐 저기서는 막힌 공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여기는 지금 이거는 이제 또 그림을 그리셨고 예. 이런 느낌이 더 속도감도 보이고 빛 느낌도 좀 더 나고 근데 이제 연결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파란색하고 바깥에 좀 어떤 거친 뭐 느낌의 선의 굵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하고 얇게 갔을 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얇은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사기에 물감을 넣고 일일이 긋고 또 잘못 긋으면 지워버리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그랬던 작업입니다. 그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이렇게 네. 또 입체적으로 아,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작업 같은데 아 이건 새로 요번에 했던 작업인데요. 색깔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저거를 하면서 힌트를 얻은 건데 공간을 좁히는 거죠. 삼각형 공간. 일본의 안다 다도의 빛의 교회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요. 내가 빛에 대해서 하는데 사이빛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틈새 빛. 틈새에서 나오는 빛. 빛. 그래서 뭐 여기 색깔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는 뭐 내가 파리에 있을 때 노트담 스테인드글라스의 색들 뭐 이런 것들을 사이빛으로 했을지는 어떨까. 사실 이것도 공간을 어찌됐든 삼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안으로 쑥 들어가 있네요. 그냥 이렇게 보면 색면이다 보니까 그냥 평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예. 좀 들어가 있고 그 건축물마다 사이빛은 다 틀리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퍼져나가는 느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안에 다 붓자국으로 해서 빛의 흐름 퍼져나가는 거 저기서는 볼륨이 확연하게 나왔지만 여기서는 미세하게 나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드라지진 않지만 이런 형태적인 걸로 봤을 때 네, 살짝살짝 나온 거죠 그렇죠. 볼륨이요 네네. 그럼 이건 지금은 물감 이거를 예. 쌓아 올렸잖아요 예예. 직접적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물감을 어느 정도 말려야 돼요. 아, 여기서 말린 게 아니라 예. 말린 물감. 말린 물감을 다시 그래 예. 그걸 세우는데 그것조차도 무너질까 봐 안에다가 심지를 다 넣었어요. 구조적으로. 기둥을 세운 거죠. 건축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오. 아, 그럼 지금 이 물감들이 지금 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걸로 굳혀 가지고 재료로 쓴다. 예. 다른 용도의 파리트네 이거는. 그렇죠. 물감 덩어리 자체가 전에 이제 유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보면은 저런 물감 섞었을 때의 그 느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뭐 섞이는 과정의 그라데이션 뭐 이런 것들 덩어리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섞어서 저런 식으로 하고 말린 거 덩어리 잘라서 덩어리를 파란색이 올라가면 그 덩어리 위에 내가 그리는 거죠. 조금 따서 하얀 거를 딱 붙였을 때 이 느낌은 어떨까? 아. 그런 재미를 거기서 계속 즐기는 거예요. 작가님 그럼 전공이 뭐예요? 저 조형예술학과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파리팔대학 조형예술학과. 건축학과 이런 거 아니죠? 건축학과는 아니에요. 아, 조형예술학과 나왔고 선생님은 조각 전공이었었어요. 제로브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조각에서 또 틈새를 찾는 거에 대해서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아까 말한 색의 공간, 깊이감, 색감으로 생각하는 진짜 공간을 아예 덩어리로 색을 예. 쓰다 보니까 예.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색이 발색하는 뭐 채도와 명도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은 다 틀리게 본다라는 거죠. 조명하고의 부딪혔을 때의 그 색의 그림자 생기는 거, 어둠, 꺾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깊이가 완전히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것도 진하게 보이기도 하고 예. 또 밝게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은 색인데도 그 형태에 따라 나오는 깊이감이 달라지는. 처음에 보였던 이게 잘라진 건데요. 잘라진 것들이 난 빛의 조각 흔적이지만 아. 조각 작품도 빛의 조각. 한 조각조각을 이어붙인 빛의 한 조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오브제 작업들 많이 또 예. 하신 것 같아요. 해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하는 친구가 3D 프린트를 뽑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지가 너무 쌓여서 야 저거 가져가도 돼?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실제 해골이 아니고 예, 예. 조서 작업처럼 이제 다 갈고 파란색을 칠해서 창가에 이렇게 놔뒀는데 이 빛이랑 이 블루랑 이 매치가 너무 좋아서 아 그러면은 사진 작업을 해보자. 중세의 어떤 화가의 그림처럼 연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파란색 안에 가두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쓰던 물감 뭐 그런 것들. 살아가는 도중에 뭐 흔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게 계속 공존하는데 이거를 갖고 재미있게 유희로 즐겨보자 라는 식으로다가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작업들이 예. 개별적으로 아예 작품이 됐네요. 오브제 예, 작업들이. 예,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기를 했던 작업들을 여기다 담아보고 싶어서 다 작가님이 쓰던 물건을 지금 작업으로 그렇죠. 한 거죠? 예, 예. 아. 그걸 오브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쓰던 거는 다 없어지고 김남표 작가의 물감을 받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리고 개념을 집어넣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글씨가 써 있는데요 부활이라는 뜻하고 그 작가의 2019년 4월서부터 2020년 2월까지 쓴 물감이에요 아, 기획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걸 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숨겨놨어요. 뒤에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김남표 작가의 작가 노트하고 그 시기에 그렸던 캡션들이 그래서 이 캡션들의 그림을 보면 이 물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요 시리즈로 해서 한 6개 정도 했어요. 그 작가를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개개인마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소스를 어떻게 내 거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상당히 저하고는 좀 다른 네. 코드라서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 왜 이런 식으로 갔을까 약간 그런 이제 궁금증? 과연 어떻게 풀어갈까 작업들을? 작업들이 지금 보면은 되게 숫작업도 있었고 돌작업도 있었고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거는 프랑스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패션 쪽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프레타복대 오뚜쿠뚜루 이렇게 보면 매 6개월마다 이런 어떤 전쟁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발견 거기서 밀려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그게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고 가치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스토리들이. 야, 좀 그런 스토리는 우리가 좀 앉아서 좀 깊게 좀 들으면 어떨까? 예. 나는 사실 그림 팔리는 것보다 작가들한테 인정받는 게 작업적으로도 인정받는 게 더 충족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작가들이 인정하는 작품을 안 팔린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